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음식료 업종, 음식료 테마를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계속 좀 흐름은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저는 큰 그림에서 내년까지도 충분히 볼 만한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에 뭐 유가도 튀었고요. 곡물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올랐죠. 빠르게 올라간 모든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곡물 가격이 그렇게 튀다 보니까 업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인상했죠.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가격을 너무나 인상하다 보니까 국회까지 불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전혀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카드가 바로 이제 이 환율이었거든요. 곡물을 이제 달러를 주고 사오다 보니까 환율이 그동안 높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었는데 이번에 환율마저 도와주고 있습니다. 환율도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은 낮아진 원가로 인해서 판가는 높여놨고 원가는 떨어지고 이 스프레드 마진을 그대로 먹어가고 그러게요.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화장품을 다시 드리게 되면은 2014-15년대 화장품주들에서 멀티플 10배짜리였다가 30배로 줬었던 이유는 내수주에서 중국이라는 시장이 열리면서 수출주로의 그렇죠. 멀티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높게 주가를 줬던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음식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었었던 내수주였는데 이제는 K컬처의 확산으로 해서 내수주에서 본격적인 수출주로 변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의 내수주에서 받았던 멀티플이 아니라 수출주로서의 멀티플로 다시 한번 계산해서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현재 이 음식료 섹터의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내년까지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음식료주 종목들 몇 개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SPC 삼립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이거는 월봉 차트거든요. 네. 2012년도에 2만 원짜리 종목이 2015년도에 4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네. 이 당시에 SPC 삼립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CJ 그리고 오리온 홀딩스 그 당시죠. 대표적인 음식료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이 2년에서 3년까지 4배에서 10배까지 오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과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곡물 가격이 한번 튀었거든요. 곡물 가격이 튀면서 판가를 다 올려버렸고 그런 어떤 현상 그 스프레드 마진이 그대로 실적으로 이연되면서 음식료주들의 대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수출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수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자, CJ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CJ가 왜 음식료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CJ의 그 뚜레쥬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뚜레쥬르를 CJ가 96%를 지분을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뚜레쥬르가 해외에서 지금 엄청나게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K컬처의 확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 오리온도 거의 올해 박스권을 이번에 어저께죠 강하게 뚫어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새로운 시세의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네. 라면의 어떤 대표격이죠. 삼양식품 역시도 올 하반기에 박스권을 어제 그제 강하게 뚫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음식료 업종 중에 그러면 저희가 최선호주를 딱 꼽아보겠습니다. 네, 농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농심,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올해보다 거의 5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농심이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인의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농심하면은 이제 신라면이 대표격인데 신라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농심이 추가적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 단가는 34만 5천 원 선에서 좀 더 조정을 기다려 보신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5만 원, 손절가는 33만 원으로 좀 크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 최근에 부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달 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좀 원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그 수익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게 실적으로 반영될 시즌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김성훈 이사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최선호주는 농심으로 잡아드렸고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 흐름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인 이슈 오늘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사님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